성부와 성자와 성령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아주 작은 누군가로부터의 상처, 또 마음의 긁힘,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풀지 못하고 가장 좋은 것은 문자든 통화든 대화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마음의 앙금으로 남기고 그냥 지나갑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라면 상대방이 누가 됐든 간에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그때 그런 얘기를 왜 하셨냐고 우리는 겸손하게 묻고 오해를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풀다 보면 내가 오독한 문제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정말 잘못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게 서로 오해를 풀다 보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오해를 풀다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오독이 심하구나. 또는 아, 그 문제는 그 집사님의 문제구나. 아, 그랬었구나. 그렇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에게 어떤 잘못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묻고 다가간다면 어떤 문제든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어떤 말 때문에 마음에 앙금이 있거나 또는 마음에 긁힌 게 있다면 그래서 그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용서를 해도 계속 마음에 앙금이 남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왜 그 말을 했는지 자초지종을 듣고 서로가 한 발씩 양보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다 풀릴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흘리신 보혈에 그 문제를 던지든 던져도 해결 안 될 때는 상대방과 대화로 푸는 그런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그런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기도 가운데 또 한마디 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셔서 저희들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현대방언이 가짜인 이유 몇 가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현대방언이 가짜인 이유 몇 가지입니다. 현대방언이 가짜인 이유 몇 가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이요. 첫 번째 방언 사건이 각종 외국어로 터졌다를 봤죠. 첫 번째 방언 사건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봤었죠. 그리고 두 번째 소제목은요.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답습했다를 봤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의 그 현장의 그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 특히 11장이 답습을 하고 있죠. 자, 처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 막 여러 나라의 언어로 외국어로 막 터졌죠. 네. 처음 우리에게 임했던 그 모습대로 사도행전 11장도 그렇게 터진 겁니다. 세 번째 소제목은요,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에 대한 정의가 각종 외국어라고 증거하고 있다. 만약에 있잖아요, 지금 현대방언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의 말이 맞다면 고전 12장에 있잖아요, 이 방언에 대한 그 기록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들은 뭐라 그래요? 대신 방언,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있고 사람에게 하는 방언, 대인 방언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요, 고전 12장의 이 은사장의 방언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두 종류의 방언 바람을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셔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론이
특히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구원 눈이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이랬다, 그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성경책을 불태웠을 겁니다. 어떨 때는 이러고, 요럴 때는 이렇고, 또 이럴 때는 저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리, 갔다리,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저는 성경책을 불태우고, 목사직을 그만뒀을 겁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방언을 주장하는 분들의 뜻이 맞다면 고전 12장의 방언에 대한 정의는 두 종류의 방언 말함을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각 종류의 방언 말함을 정확히 해석하면 각 종류의 방언 말함을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한마디로 다양한 언어를 말하는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방언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에게 이제 방언 통역을 허락했다 해서 이제 설교 시간에요. 끼리 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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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끼리 까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까라 끼리 꼬르 그러니까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속였다기보다 그분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속였다기보다 귀신한테 속으신 거다. 귀신한테 속은 거예요. 깜짝같이 당한 거야. 이 방언 문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 방언 문제만큼은 깜짝같이 당한 거다. 자, 소제목 네 번째입니다. 소제목 네 번째. 굉장히 중요했죠. 네 번째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죄송합니다. 14장 2절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미스테리로 기록되어 원래는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 개인의 영의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은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는 시크릿으로 바뀌어야 돼. 개인의 비밀이니까 시크릿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미스테리로 기록됐다는 것은 그들은 영으로 뭐 대단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비꼬는 얘기다. 비꼬는 얘기요. 자, 오늘 소제목 다섯 번째 우리 계속 살펴볼까요? 성경은 모두가 방언받는 게 아니라 하지만 현대교회의 다수는 방언은 은사의 방언이죠? 방언이 은사의 기초인 양 다 받도록 강요한다. 성경은 모두가 방언받는 게 아니라 하지만 현대교회의 다수는 방언이 은사의 기초인 양 다 받도록 강요한다. 네, 정말 미친 것처럼 그렇게 하죠. 미친 것처럼 방언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네,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소제목 여섯 번째가 성경은 방언이 믿지 않냐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하지만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표적 또는 자신을 위한 표적으로 탈바꿈시켰다. 네, 믿지 않냐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하지만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표적 또는 자신을 위한 표적으로 탈바꿈시켰다.